조선강국 한국이 그 명성을 드높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냈습니다. 바로 용접 기술인데요. 발주사조차 꼼꼼하게 챙겨본다는 용접 기술에 한국이 어떤 마법을 걸었을까요? 22일 한국기계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을 통해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선박의 고망간강 연료탱크 제작을 위한 하이브리드 레이저아크 용접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려면 영하 163도라는 극저온에서 액화된 상태로 운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이 쓰이는 스테인리스 강과 같은 특수 소재 LNG 탱크가 필요했는데요. 그러나 스테인리스 강은 비싸기도 하고 가공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고망간강. 2013년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망간강은 기존 스테인리스 강과 유사한 극저온 강도와 인성을 갖춘 소재입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죠. 그러나 이 소재를 상용화시키기 위해선 고망간강으로 LNG 탱크를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연료 특성상 LNG 탱크에 조그마한 누설이라도 있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가스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LNG 탱크 용접 과정의 중요성이 큽니다. 웬만한 LNG선 발주처는 발주할 때 조선소에 숙련공과 용접공 인력 리스트까지 제출하라고 할 정도로 매우 깐깐하죠. 이 고망간강을 적극 활용해 탱크를 만들고자 최적의 용접기술 개발 연구가 이뤄져온 가운데 마침내 개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우리 연구팀은 레이저 용접기술을 적용해 기존의 아크 용접보다 더욱 견고하고 제작시간을 10배 이상 단축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고망간강 LNG 탱크 제작기술을 확보했는데요. 레이저 용접기술로 조선용 주판을 용접하면 용접부가 매우 빠르게 용융했다가 굳기 때문에 접합면이 간결하면서도 빠른 용접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고망간강 소재를 용접하면 아크 용접과 달리 용접부 조직 내에 망간 석출이 발생하지 않아 극저온 충격 성능이 안정적이어서 LNG 연료 탱크 제작에 유리하다고 전해집니다. 기존 아크 용접의 경우 용접부의 용융 깊이가 얇고 넓게 형성될 뿐 아니라 다량의 흉이 발생해 다수의 숙련된 용접사가 장시간 용접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광현 박사는 이번 상업용 하이브리드 레이저 아크 용접 기술 개발은 앞으로 우리 친환경 선박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견고하고 비용 경쟁력이 있는 LNG 탱크를 제작해낸다면 LNG선의 경쟁력까지 더욱 높일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